시청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시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제가 전에 삼양라면을 이 매운맛을 그 아마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비교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. 삼양라면은 이 오리지널이 그 컵라면하고 봉지하고 좀 맛이 좀 많이 달라요. 예전에 비해서는 차이가 좀 줄어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, 예전에는 삼양라면을 컵라면을 먹으면 이게 삼양라면의 맛이었나 약간 그렇다 싶기도 했거든요. 봉지라면으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이번에 봉지라면을 갖고 왔어요. 그 사이에 보니까 장도연씨가 이거 모델로 나오네요. 매운맛에도 나왔고.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이제 컵라면하고 봉지하고 이 구성 스프 성분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 알잖아요. 보통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컵라면이 좀 약간 그 건더기 스프가 좀 더 푸짐하더라고요. 다만 국물 맛은 본연의 맛은 약간 봉지가 더 맛있을 때가 있어요. 아마 이거는 약간 그 컵라면 같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해외 홍보용으로 약간 좀 약간 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게 좀 있기도 해요. 제일 두드러지는 제품이 사실 해외를 타겟으로 했던 신라면 블랙이긴 했지. 뭐 어쨌든 이 삼양라면도 여기 연출된 조리해를 보니까 여기는 막 그 버섯도 막 그 모양 내서 넣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네요. 이 라면을 끓여가지고 가져오도록 할게요. 그릇 색깔로 구분을 해놨어요. 좀 이 녹색 그릇은 오리지널, 녹색 그릇은 오리지널이고, 그리고 이 빨간색 그릇이 매운맛이에요. 근데 일단은 뭐 구분을 위해서 냄비색 그 그릇 색깔을 구분을 해서 끓여놨는데, 사실 그 인덕션이 그 크기가 두 개가 규격이 안 맞는 것도 있고, 냄비가 서로 두 개가 규격이 안 맞는 그런 것도 있고, 뭐 그래가지고 좀 약간 시간차가 있어서 이쪽 국물이 조금 불었네. 일단은 뭐 스프 성분은 거의 비슷한데요. 파 계열의 스프는 오리지널 쪽이 좀 더 많고요. 당근 계열의 스프는 약간 매운맛 쪽이 많아. 근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스프의 구성도는 오리지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해요. 햄은 똑같고, 그리고 매운맛에는 약간의 그 고추, 빨간 고추를 좀 잘라 넣은 그런 스프 한 몇 조각 있어요. 건더기 유감차는 그거밖에 없고, 면발도 똑같은 거를 썼기 때문에 일단 뭐 면발은 그래 한 번은 먹어보자. 일단은 덜 자극적인 오리지널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. 사실 뭐 기존의 그 오리지널 매운맛 이런 거 비교할 때랑 순한맛 매운맛하고 뭐 별 차이 없는 결과 나오겠지만, 삼양라면 오리지널은요,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라면 역사할 때 원래 처음에는 닭고기 국물 썼다가 이제 쇠고기 국물로 바꾼 거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삼양라면 같은 경우는 그때는 뭐 막 자극적으로 매운맛으로 경쟁하는 그런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농심이 신라면을 매운맛으로 승부를 했죠. 햄이 숟가락에 붙었어. 매운맛을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조금 스프를 넣을 때 약간 향이 조금 세기는 했어요. 향이 좀 세긴 했는데 한번 뭐 면발은 뭐 별 차이 없어요. 역시 면만으로는 향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게 매운맛이 센지는 모르겠거든요. 국물은 막 먹어볼게요. 조금 향이 세기는 해요. 물론 이제 그 해피라면급으로 그 막 해피라면은 거의 그 약간 진짜
아, 해피라면은 저가형이니까 그냥 내려놓자. 신라면보다는 덜 느끼는 애. 이 매운맛의 향이요, 이제 삼양라면에다가, 그러니까 그 분말스프 성분 차이가 조금 그 물론 오리지널 순한맛에도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있기는 해요. 지금 약간 이제 매운거 먹을 때 기운이 몸에서 올라오긴 하는데 매운맛 먹고 나서 오리지널 먹으니까요 약간 오리지널은 살짝 그 오뎅 국물 먹는 느낌 나. 진짜 오리지널이 그 진짜 매운맛이 아예 그냥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차이가 나요. 매운맛을 먹고 나서 오리지널 먹으면. 그래서 나는 항상 덜 자극적인 거를 먼저 비교를 해서 먹는데, 일단은 그 여기 밥도 있으니까 좀 내가 국물까지 다 먹고 와서 좀 한번 좀 마지막 좀 결론을 한번 좀 내보도록 할게요. 방금 다 먹었는데요. 일단은 그냥 매운맛. 일단은 매운맛하고 순한맛하고 좀 그 국물의 육안적 차이 말고는 사실 뭐 건더기 한두 가지 빼고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. 그 건더기는 큰 차이 없었고 이제 국물 맛에서 약간의 매운맛이 느껴지기는 해요. 삼양라면 본연의 맛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. 본연의 맛을 잃지 않았다. 그러니까 이 순한 맛을 만들든 매운맛을 만들든 라면이 그 라면 특유의 본연의 맛을 유지를 하면 뭐 맵든 순하든 그 맛의 평가는 거의 비슷하다. 그래서 그 예전에 해피라면 먹을 때는 매운맛 먹을 때 약간 좀 이질감이 좀 있었거든요. 살짝 뭐 하나 집어넣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 해피라면. 근데 삼양라면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인 베이스를 유지하고 이 매운맛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피라면처럼 뭐 하나 첨가한 거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그 어떻게 본연의 맛을 잘 유지했던 것 같아요. 되게 이질감 안 느끼고 두 개 다 잘 먹는 것 같아요. 밥까지 말아가지고 지금 여기 그걸 비워놨거든요. 그 그릇까지 싹싹 원샷을 했는데 본연의 맛을 잃지 않아서. 그래서 편한 맛 매운맛 비교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약간 무난했던 평가인 것 같아요. 뭐 애초에 진라면이야 처음부터 순한 맛 매운맛의 그 반영한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라면은 그렇다 치고 해피라면은 좀 약간 실패작인 것 같고 삼양라면은 이게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본연의 맛이 잘 유지가 됐다는 거. 일단은 그런 점에서 평가는 괜찮게 주고 싶어요. 그치? 나중에 뭐 삼양라면 살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편의점 말고 그 동네 슈퍼마켓 있잖아요. 슈퍼마켓에서는 번들로 파는데 번들로는 한 번에 이제 네다섯 개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둘 중 한 번들만 산다 하면은 그냥 고를 것 같기는 해요. 물론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더 맛있다고 구분짓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.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화끈한 맛을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좀 나도 이제 나이 들었나 봐. 좀 그냥 좀 자극적이지 않은 게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. 개인적으로 입맛에도 그렇게 느낀 걸 보면요 확실히 좀 늙었나 봐. 자극적이지 않은 걸 좀 찾고 싶은 거. 특히 매운 게 좀 그래요. 나이 먹으면서 그 맛의 방향에 따른 그 자극의 강도가 되게 극과 극인 게 매운 거는 이제 잘 안 찾게 되고 근데 짭짤하거나 단 거는 특히 단 거 단 거는 많이 찾는 것 같아. 신 거는 안 찾을 것 같아. 신 거는요 나중에 그 어르신들이 좀 약간 그 기억력 이런 걸 위해서 뭐 신맛의 음식을 좀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내가 한 뭐 그래 한 30~40년 지나서 생각해 볼 일이고. 그러면 이제
이거 글을 치우러 갈게요. 유성윤이었는데 우린 다음에 만나요. 안녕.